이 아픔을 진통제를 먹지 말고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아픔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니까 갑자기 아픔이 파동하는 그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픔의 에너지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20, 30분 정도 나가고 나니까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아팠던 통증이 싹 다 나가고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연화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 통증, 병을 만든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몸의 어딘가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마음으로 바라보고 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통증은 마음 에너지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느껴주면 사라진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아주 추운 겨울날 높은 구두를 신고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가다가 무릎을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인대가 손상이 된 것 같아요. 무릎이 굉장히 아팠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이렇게 흘러내릴 만큼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기공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마음이 몸에 미치는 그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공수행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이 무릎의 아픔을 한번 수행의 기회로 삼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릎에 의식을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수행을 꾸준히 했더니 결국은 어느샌가 무릎이 나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은 건 아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출가를 해서 절수행을 하는데 1000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1000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릎이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등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5시간 정도 산을 타는 건 괜찮은데 5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하산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무릎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영채 마을에 와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행 초창기에는 달리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할 때 평지나 오르막길은 괜찮은데 내리막길을 달릴 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무릎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파져서 그때 수행 지도하시는 분께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두려움이 무릎에 고여 있었고 그래서 20대 때 그렇게 무릎도 다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뭐였냐면은 더 빡세게 뛰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 무릎의 통증은 나의 두려운 마음이구나, 두려움의 에너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무릎이 아파서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래 수행하다가 무릎 병신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빡세게 뛰었거든요. 어느 날 신나게 이렇게 뛰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이 끝나는 길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뛰어내려오는 절을 보시면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내리막길에서 그렇게 뛰면 얼마나 무릎에 하중이 실리겠냐. 그러면 무릎이 다 망가진다. 내리막길에서는 절대 뛰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의사분들이나 여러 상식 있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고 난 어느 날 그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뛰어도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시간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3000배 절수행을 할 때도 무릎이 조금 뻐근하거나 피로한 정도지 예전처럼 깨어질 듯한 그런 통증은 없어진 거예요. 완치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행 초창기의 일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날마다 아침에 앉아서 명상을 했는데 그날도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몸이 굉장히 무겁고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 컨디션이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생리를 그날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저는 원래 생리통은 없는데 생리를 할 때면 몸이 무겁고 찌뿌드하고 불쾌하고 이런 증상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아예 생리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여자의 관념이구나.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겪었던 여자들의 아픔과 고통의 마음이 이렇게 몸에 무거움과 찌뿌드드함과 불쾌함으로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마음으로 알아차려 줬더니 갑자기 에너지가 몸에서 줄줄줄줄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30분 정도 나가고 나니까 그 찌뿌드드하고 무겁던 몸이 삽시간에 좋아진 거예요. 정말 가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 마음을 알아차려주면 예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내했던 불편함이나 고통조차도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요. 이번 가을에 제가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어금니에 크라운을 씌우다가 신경이 이제 잘못 건드려져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크라운 위를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경을 긁어내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거의 수술인 거잖아요. 생리를 뚫어가지고 신경을 긁어낸 거니까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서 그 아픔을 가라앉혔는데 정말 얼마나 아프냐면은 자다가도 마취가 풀리는 그 순간 눈이 번쩍하고 떠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은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마취가 풀려서 그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아픔을 진통제를 먹지 말고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그 아픔을 계속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느끼다 보니까 갑자기 아픔의 파형이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파동하는 그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픔의 에너지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20, 30분 정도 나가고 나니까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아팠던 통증이 싹 다 나가고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3일치의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왔는데 하루 반 정도 먹고는 그다음부터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 통증조차도 마음 에너지로 인지하고 느껴주면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암이나 유전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는 분들도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 공부를 하면 몸의 병이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리 증후군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물론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치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무릎이 아픈 분이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뛰면 무릎이 낫는단 말이야 하고 무작정 뛴다고 해서 두려움이 나가고 무릎이 낫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의사분들의 말처럼 무릎에 하중을 받아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겠죠. 저의 경우도 기공수행을 통해서 무릎을 치유한 것과 영체마을에서 두려운 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치유한 거랑은 그 치유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힘든 마음이 좀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현실의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마을!